안녕하세요. 심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비자란 지금 사실 태국에 입국 가능한 비자가 있고 태국에 가능하지 않은 비자가 있습니다. 태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은퇴 비자와 바로 자원봉사 비자입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제가 이렇게 태국 뉴스에서 발췌한 결과 특별 비자에 대해서는 8번의 아나운스먼트, 그러니까 8번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와 관계 부처 사이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포함되지만 그래도 이 특별 관광 비자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8건의 아나운스먼트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자라고 하면 한 나라에 입국을 허가받은 걸 바로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 우선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입국이 관광객들은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관광객들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 그 전까지는 사실 태국에서 일시적으로 막은 기간도 있고요. 자국민, 그리고 자국민의 가족들, 그리고 학생 비자부터 시작해서 취업 비자, 가디언 비자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당연히 은퇴 비자나 자원봉사 비자, 그 위에 이외에 태국을 입국을 허가받은 비자가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 태국 정부는 관계부처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별 비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국 입국이 불가능한데 태국 입국을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섰단 말이죠. 비자를 가지고. 그런데 비자가 있음에도 지금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특별 비자로 정부가 그것도 민간도 아니고요. 정부가 어떻게 관광객을 새치기에서 태국 입국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난번 비디오에 댓글을 봤더니 제 비디오예요. 뭐 제목이 호갱이라 해서 어떤 분들이 기분이 나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호갱을 댄다라는 게 아니라 태국 정부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국시키지 않으니까 특별 비자를 통해서라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지. 그러면 태국이 지금 정부가 다른 비자 있는 은퇴 비자나 자원봉사 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입국도 안 시키는데 그러면 관광 비자 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거를 고마워해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고마워해야 될 일이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으켜서도 그것도 고마운 일이래요. 세계적으로 팬데믹 만들어서. 비자라는 거는 한 나라에 입국을 허가받은 겁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입국 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단 개방을 할 때 단 그래도 차례가 있지 않아요. 차례가. 지금 태국이 차례를 지키나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관광 비자를 먼저 들여오고 비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바보 등신 취급하냐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잘못됐다는 말도 못하나요? 이걸 확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가지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국에 지금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없어요. 그러면 특별 비자라도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특별 비자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든.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비자라도 줘서 다행인가요? 또 많은 사람들은 9개월 체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제 댓글에 그 말이 있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문을 이런 사태에도 문을 열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비자에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비디오를 만들까 안 만들까 했는데 제가 한번 뉴스를 봤어요. 지금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특별 비자에 대해서 8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8번이나. 특별 비자가 뭡니까? 그냥 관광객들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비자도 아니에요. 관광객들 3개월 무비자 받았었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거. 그냥 단지 연장 두 번 더 해준다. 그래서 9개월입니다. 아니, 어떻게 관광비자가 은퇴비자나, 다른 롱스테이, 그러니까 장기간 체류비자를 우선할 수 있냐고요. 어느 나라가 도대체 비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관광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롱스테이 언제 오픈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롱스테이를 대충 언제 열겠다. 그거 얘기한 지 언제 됐습니까? 지금 뉴스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 여냐고요? 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언제 갈 수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이걸 감사해, 특별 비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요? 댓글에 그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적어도요, 관광비자를 열기 전에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입국을, 지금도 사실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이 힘듭니다. 지금 신청해도 11월 달이나 뗄지 말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10월 초에 특별 비자 해서 이거 간다라는 거는 정부가 완전 새치기에서 사람들을 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 어느 나라든 관광 비자가 은퇴 비자나 아니면 기타 장기 체류 자원봉사 비자를 앞서지 않습니다. 관광 비자가 제일 나중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입국에 그 관련돼서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지금 사실 관광 비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입국 조건이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태국에 입국하는 거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조건하고 비슷할 것이다 하면 왜 은퇴 비자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은퇴 비자 분들도 지금 조건하고 지금 조건 그대로 다 자가격리하고 호텔하고 보험하고 다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국 조건에 코로나 체크든 피트 플라이든 그런 지금 하는 과정을 은퇴비자 개방한다고 해서 은퇴비자 사람들이 그 과정 안 하나요? 그 과정 다 해야 됩니다. 그 과정 다 하고 입국한다고요. 입국할 사람은 입국할 거라고요. 그런데 은퇴비자나 선교는 그 자원봉사 안에 포함됩니다. 그 선교사분들, 지금 선교사분들이나 자원봉사 다른 기타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은퇴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태국에서 장기 체류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입국이 안 돼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 거는 둘째 문제고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요.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특별 비자를 지금 한다고 지금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아 내가 비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 비자가 안 되고 관광 비자라도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태국에 살면서 사실 그 제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걱정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태국에 가지고 있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재산이 예 좀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국이 안 되잖아요. 관광비자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가든지 비자가 있는데도 뭐 입국을 안 시키고 특별비자 같은 엉뚱한 소리나 했었는데 태국에 있는 뭐 얼마 되지 않은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태국 정부가 저한테 보호해 줄지 그거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언장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하고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처럼 태국에 재산이 있고 그냥 대비입니다. 대비.
태국에 집이라든지 콘도 같은 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콘도, 그다음에 은행 예치금, 그죠? 은퇴 비자라든지 그분들 비자 받을 때 은행 통장 개설해서 다 예치금 해놓잖아요. 예치금만 해도 지금 80만 바시니까 그 돈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돈들을 다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콘도도 하나 있고 예치금도 좀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 내 가족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대비하신 분 있나요? 저희는 3년 전에 사실 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서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사실 이게 언제라도 나한테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준비를 그렇게 뭐 나중에 있는 일이지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해서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태국이 문을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번 코로나가 아니라 좀더 위험한 팬데믹이 있으면 3년이든 5년이든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지 않는지 그러면 충분히 내그 자산에 대해서 보호를 해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도 있고요. 법률적으로 찾아봤던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유언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자녀분들에게나 친지, 가족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비디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